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봄비가 내리는 3월 26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원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소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와 만나서 대화에 나서는데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총선까지 이제 딱 보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총선 지원 유세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주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거부권 대신 기권하자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까지 어느새 보름,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나 후보들 출근길 인사 나오는 모습 보면은 총선이 좀 가까워졌다, 이런 게 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야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늘 서대문갑 김동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직접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소 좀 한산했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여의도역 출근길 인사에 비해서는 좀 사람들이 꽤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간간이 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민주당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출근길 인사는 지지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저 시장이나 이런 데 갈 때보다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긴 한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 여의도역 앞에서,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인사할 때는 조금 약간 썰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북적북적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인사를 두고 뭐 제목이 이렇게 달리더군요. 네. 시장과 출근길은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 시장은 어쨌든 환호성을 지르고 상인 여러분들이나 혹은 주민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파가 몰렸는데, 출국길은 너무 대면대면 하더라. 근데 사실 좀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은 여의도가 굉장히 바쁜 출근길이잖아요. 직장인들 그렇죠. 많고 오피스텀 많고 그러면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일이 뭐 눈을 마주치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인파가 몰리고 이런 곳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그게 분명히 비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 서울 분위기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는 아마 느껴졌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네. 장인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출근길 가서 뭐 인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건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후보들이 가장 인사를 할 때 곤혹스럽고 또 마음이 또 어쩌면 싸늘하기도 한 곳이 출근길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출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또 바쁜 일정 걸어가시는데 거기서 또 크게 인사하는 후보들을 보시면서 또 때로는 또 쓴소리도 주신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출근길 인사였다라는 특징도 반영이 됐겠지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지역 곳곳, 뭐 전국 곳곳을 도시면서 어떻게 보면 구름대와 같은 인파 속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라는 것이 항상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또 출근길 인사에서 싸늘한 민심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갖고 계신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 대한 견제론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서울을 이제 출근길에서 인사하는데 비가 왔고, 그래서 역사 안에서 했고, 아마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모습들도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총선 열기와 함께 싸늘한 민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여야 대표들이 그런 싸늘한 민심을 조금 체감하면서 당황한 모습도 좀 연출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당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대가 마비가 되고 많은 분들의 성원도 받고 환호를 받았고 그래서 팔도 사나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었는데요. 네, 어제 여의도의 5번 출구에서 인사를 할 때는 사실 취재진들만 좀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지 한동훈 위원장을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거나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 창원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반말로 직격탄을 날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무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경남에 이제 16일 남은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에 조달을 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쭉 반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반대편 지지자 등들 좀 반응을 좀 봤는데 김민영 대변인님 일단은 두 대표가 일단 바닥 민심을 좀 봤다 이런 측면에서 이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동훈 효과가 크지 않다. 좀 피로감이 있다. 일부 지적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립이 워낙 심한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저렇게 가격한 발언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근길 인사를 하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누가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해서 나오겠습니까? 바트게 준비해서 나오다 보니까 재선 현상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 인사를 했던 영등포구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사실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서민 최고원, 일단은 창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던 창원이 뭐 여당 지세가 조금 강한 곳이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 돌 때하고 좀 달리 좀 저희가 들어봤었습니다만 거친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가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험지가 그래서 괜히 험지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험지에서 인사하고 선거 유세 다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참 이게 선거라는 게 신기한 것이 욕먹을지언정 눈도장 한번 찍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냉담하신 것 같아도 지나가면서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말을 저도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이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대표들이 다 달려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먼저 두 사람 과거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처음에도 참여를 하셨고 수사하실 때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은 발은 거시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얘기 전에 방금 얘기 나왔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장윤주 부위원장 네.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대표 얘기 나오자 기자 질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뭐 백브리핑이나 저희 기자들과의 문답 속에서 좀 나름대로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저 영상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유죄 확정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좀 다소 예민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예민하게 또는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자들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사실 국정농단의 특검에도 참여하셨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 확정까지 났었고 물론 그 이후에 사면을 받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을 거의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찾아가서 예방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모순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이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모순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동아 한동훈 위원장이 뭐 장인주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화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왔었었는데 좀 까칠하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마도 처음 이렇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어떤 질문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예고돼 있었잖아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같은 어떤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것을 좀 매조지하는 좀 선을 그으려는 그런 마음이 좀 강경한 어떤 태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윤주 변호사 말씀을 언제나 경청을 하고 많이 어떤 동의를 많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어떤 피고인에 관련돼서 공소장으로 기소를 하고 어떤 형을 유도하는 것은 사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사감이 있어서 아 나쁘다 좋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건 검사로서 할 직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공소장은 그 당시에 이제 기소를 해서 끝난 것이고 그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전직 대통령 과도 있겠지만 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기소했던 상대자니까 치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은원 관계를 만나서 하나의 어떤 악수를 하고 보듬는 어떤 장면에서 서로 간에 사실 마음에 담아뒀던 것이 치유되는 장면으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모순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계속 공격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자로서 저는 그렇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시각 보여주셨고 김인영 대변인 일단은 네. 11시에 어쨌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일단 한 위원장은 정치인이 전 대통령 만나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보름 남기고 만나는 의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어떻습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결집 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공천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강경보수, 네. 즉 집토끼분들이 약간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만 수도권 격전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해서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후방이 안전해야만 격전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 만난다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의미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희 당에서 배출하는 두 명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직결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선거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박선배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약간 흔들거린다는 분석이 나온 시점에 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사실은 총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를 때는 보통은 이제 중도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위기감이 있냐,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금 날카롭게 질문하는 이유가 사실 뭐 아무리 과거에는 검사의 신분이었다곤 하나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자기 모순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본인이 수사에 참여했고 유죄 확정까지 받아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보면 표결집을 도모하는 이 모양새가 정치인 한동훈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기 모순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전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가 네. 지지층을 향한 구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용훈 실장님, 일단은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조간신문에 네. 한동훈 피로감, 이재명 불안감 이런 헤드라인이 어디 신문에 나왔었는데 네. 이 관련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 빼고는 일단은 언론 대중에 뭐 어필할 스피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들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꼭 그것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지율이 좀 정체되거나 혹은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지금 돌리면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보시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막말도 있었고 또 걸맞지 않는 어떤 그런 비유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년 전의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손해를 감수했었습니다. 차명진 전 후보의 예. 발언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보시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선거 국면에서의 막말 또는 말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더 큽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절제된 표현들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표현들 그리고 자신의 집중된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율을 끌어왔던 요인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뭐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총선에서의 대비하고 있는 전략과 조술이 더해져야 되겠죠. 네. 그 더해져야 된다는 어떤 우려는 하겠지만 다만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는 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봉하마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거나 평산마을 찾아가서 사진 찍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 대표들의 발언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거북하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 발언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듣고 오시죠.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실언으로 국민들 화만 돋구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부재불능 정권입니다.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리고 있고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봐달라고 저희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발언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까지 봤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도 점점 수위가 좀 거세지는 부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은 다분히 조국 혁신당과의 지금 경쟁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하실 거죠? 네. 예예.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선명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명성도 선명성이지만 간단해요. 명료하잖아요. 네. 그 캐치프레이스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지지율 부분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다분히 더 이상 이 경쟁에서 비례 후보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절박감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아무리 수위를 높이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 제가 바라는 건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인플레 탄핵이라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해고라는 얘기하고 내쫓는다 얘기하고 이렇게 정치가 돼버리면 이런 진영 정치 속에서 또다시 부메랑이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자신들이 집권할 때 그러면 상대당이 탄핵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해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운 경계 대상이지 칼은 계속 뽑으면 그건 경계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남발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탄핵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꼭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도는 지키자, 선은 좀 지키자, 넘지 말자 이런 취지셨고 장윤주 부위원장 일단은 보면은 이재명 대표 어떤 거친 입 때문에 친명 후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선거 치르는데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익명을 요청한 뭐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 전해지는데요. 뭐 어떤 격전지에 누구인지 뭐 알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후보들마다 그리고 지역구마다 각각 또 조금씩 상황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앞서서 뭐 점점 발언이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특히나 지금 현재 민생 물가가 어려운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도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역구마다 그리고 후보자들마다 각각의 또 걸맞는 선거 전략에 따라 발언 수위도 조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말고도 지금 현재 이해찬 선대위원장과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함께 같이 또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돼서 전체 총선판과 그리고 전국 지역구 그리고 각각의 개별 지역구에 맞춤형의 메시지를 앞으로 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피습이랄까요? 다른 어떤 공천 사항이랄까요? 일부 공천. 여기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던데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달렸죠.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어떠세요? 목? 고기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지릿지릿하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금식.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기룡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김희영 대변인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피습 관련된 얘기를 사실 정확히 상처 부위도 보여준 것도 처음이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분들 많았었는데 이렇게 좀 걱정을 했다 안기령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런 얘기를 쭉 털어놨는데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저런 정치 피습에 관련돼 가지고는 발언할 때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급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굉장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자승자박한 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공천권을 마음껏 휘둘렀고 그 마음껏 휘둘렀는 거에 대한 값비싼 청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 진보층에서는 이제 민심이발이 일어나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더 매콤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유튜버들 중에서 매콤한 음식 먹기 챌린저들 많이 하는데요. 매콤한 음식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그 점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조국 혁신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상처 부위를 좀 뭐 진행자가 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좀 보여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지세 결집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제일 야당으로서 치르고 있는 선거이다 보니까 점점 더 전선을 강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는 것 네.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국민들의 민심을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행동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대파 발언들까지 뭐 저희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그런 최근의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발언들, 언행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지지층 결집이라는 제1목적 이전에 사실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겠다. 국정 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 문제 의식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뭐 돌풍이랄까요? 이변이랄까요?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 장갈 기자 일단 어제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 미래와 조국 혁신당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유권자 1,000명에게 이 비례대표 어느 정당을 뽑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국민의 미래가 29.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위가 민주연합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입니다. 27.7%입니다. 격차가 2.1%포인트 나면서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에 속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요. 20.1% 지지도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조국 혁신당이 앞서는 모습이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담지 못하는 것을 담는 새로운 그릇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이 돼야 된다라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님,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조간신문 한 번 더 언급드리면 네. 근데 20대들은 조국 혁신당에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있다. 네. 막 과격한 발언들도 좀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20대 변수? 일단 20대가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건 너무 자명하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내건 어떤 캐치프레이즈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조국 대표가 눈에 들어오죠. 조국 대표 일가가 보여준 행동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의 사건의 종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수긍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이 지금 4년 확정을 받고 다 치렀습니다, 형을. 그런데 공범이잖아요. 같은 사안이었고 공범이 조국 전 대표가 당연히 공정하지 아니한 그런 입시 경쟁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이고 교수이고 지식인이었고 그렇다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20대가 싸늘한 눈초리를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의 지지층의 세대 분포를 보면 30, 40, 50 일부로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이 완전히 탄탄하게 묻지마 지지를 하는 그런 세대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는 그 전부터 사실상 진보에서 이탈을 해서 진보의 어떤 위선적인 측면, 내로남불 측면 이런 데 회의를 느끼는 어떤 층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20대가 지지를 안 한다고 해서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봐라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지를 못한다라는 평을 계속 받아야만 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박소민 최고한테 여쭤볼까요? 여기서 20대 나이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이니까 실제로
주위 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물론 민주당 입장이라서 뭐 조국 혁신당과 자련할 수는 없는 관계겠지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뭐 20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20대 안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아마 20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법적인 그 절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조국 혁신당이 왜 돌풍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권이 성찰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라는 것은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기치를 가장 강하게 세우고 있는 신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준다라는 분석이 네.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설령 20대들 사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그 부분에서도 사실 좋은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들어가자마자 이제 민생에 민생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인데 또 최근에 또 논쟁인 게 대파 그리고 875원 얘기인데 물가 문제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그 18일이 하필이면은 875원 적정 가격이네 한 날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아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875원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좀 남달라요. 대통령 오면 875원 받을 거고 이재명 야당 대표 오면 3,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손님한테는 4,000원 받아요. 네. 이거 떼어오는데 2,000원 받아요. 자, 장인주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물가가 가장 문제다. 네. 여기를 정정 이재명 대표는 집요하게 좀 파고들고 있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그 대파 875원 발언은 아직까지도 물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나름의 해명을 내기는 했지만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의 이야기가 하필이면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저런 부분들이 대통령실과 정부로서는 물가나 민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노력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지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는 국민들을 위한 심기 경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비판으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정말 물가가 비싸고요.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진짜 뭐 몇 개만 장을 봐도 그냥 10만 원씩 훌쩍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파값으로 상징이 되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권 심판론의 일환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입니다. 일단은 네. 정부 쪽에서는 긴급 자본을 좀 투입해서 좀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 돌파구 좀 어떻게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물가와 관련돼서는 저도 이렇게 그 리포트라든지 혹은 경제 쪽 지면을 봤을 때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물가가 잡히고 있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흐름이 그래서 뭐 대통령이 더 나서서 대통령실이 더 나서서 어떤 물꼬를 튈 수 있다면 그건 결과는 좋죠. 결과가 좋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파 파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야말로 동영상 다 보신 분들은 저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겁니다. 동영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다 골고루 다 가격이 잡혀져야 된다. 875원 정도가 딱 적정한데 너무 높다라는 뉘앙스로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만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로마트가 이 서울 지역에 수 곳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이 양재점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875원의 유인으로
그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가격으로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대통령 심기를 위해서 조작면만 했다라는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4천 원에 대파에 못 살겠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2021년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SBS 제목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9천 원 치솟은 대파 비싸서 키워먹어요. 다 아시아경제 2021년 제목입니다. 대파 한 단에 7천 원, 양파 계란도 더 비싸. 이런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절에는 뭐 하셨습니까? 집권 여당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이고 이게 다 뭐 물 저기 뭐 공급망 파괴 때문이야, 뭐 아니면 뭐 자연 재난 때문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4천 원에 못 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다분히 총선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기사를 뽑아오셔서 저도 한번 쭉 봤더니 그런 기사가 진짜로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두고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잘 돌아 하려면 어쨌든 돈을 투입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680조 원 연간 예산에 비하면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아니 트라이 가게도 옷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면 은행에 저금하겠어요. 먹고 살려도 돈이 없는데 그걸로 저 옆에 있는 누룽지집 가서 누룽지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누룽지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싱싱청가 가서 장도 봐야지. 저기 축산사람 가서 고기 좀 사고 이러면 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차라리 나요. 네 대통령이 없으면 차라리 낫다 이런 발언 했고 여기에 대해서 25만 원 지원금 대해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것도 마저 듣고 오시죠. 네,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조 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플레와의 전쟁을 계속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무역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국제정세나 경제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서로 무식한 양반이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은 윤희숙 전 의원 얘기는 사기꾼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해법이 뭡니까? 글쎄요, 일단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좀 민생 현안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서로 간에 날선 비난들만 오고 갔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25만 원 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내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여당이 나름 이제 경제통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받아서 같이 공격을 하고 또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자체로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총선 보름 앞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선심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정말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여당에서 만약에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도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반을 해서 사실 뭐 야당에도 여당에도 각각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선거 과정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김윤영 대변인, 일단 여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감당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당에선. 감당의 여부를 떠나서 이 13조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두 가지밖에 안 났습니다. 고금리를
견뎌야 되는 시기가 더 늘어났고요. 13조 원이라는 미래 부채가 미래 세대에게 더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국민 4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다른 나라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고통을 무릅쓰고 고금리 정책을 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리 정책을 펼쳐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부 여당을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물가라든지 고금리 정책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 장가 기자, 일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 대학금을, 뭐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3명이게 되면 세 자녀 모두 교육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세 자녀 모두의 대학 등록금을 좀 면제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일 때까지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이고요. 전국은 0.77명인데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 한 명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난임 지원 같은 이런 필수 저축 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하던 것을 좀 확대시키고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자녀 주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재원 마련들 뭐 결국엔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모든 퍼주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재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천조 가까운 그런 액수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딱 하나, 이 부분만큼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즉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진짜 화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면 퍼주기 중에서 우리가 당장 쓸 것, 우리 세대가 진짜 돈을 가져다가 막 쓸 게 아니라 미래 세대, 태어날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퍼주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저출산이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든 아니면 출산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저출산에 그런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를 네. 그래도 한 걸음씩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좀 칭찬한 부분이니까 민주당 쪽 입장은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후보들 부동산 투기 의혹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일단은 민주당이 부동산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외에도 갭투기 의심되는 민주당 후보들 더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부천 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있는데요. 김기표 후보는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역임할 당시에 54억 원을 대출해서 65억 원가량의 상가 두 채를 산 영끌 B2 논란으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문 정권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부동산 옥죄기를 하고 있던 때여서 이틀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 재산 내역에는요, 당시에 이 문제가 됐던 상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건 당시 사퇴의 원인이 됐던 이 갭투기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갭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갭투기의 규모로 보면 그분이 더 큰데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려고 데리고 왔다는 김병률 비대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특히 김기표 예비후보 후보 관련해서 의혹 제기했는데 이종훈 실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의혹 사실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일단 사실 여부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게 바로 반부패 비서관에서 3개월 만에 사퇴한 거예요. 그때 자진 사퇴 형식을 치렀지만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로남불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하면서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집을 가진 건 마치 죄악시,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반부패 비서관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부채 규모를 갖고 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액수의 부동산을 상가를 더군다나 마곡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했었습니다. 당시 3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렇다면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반부패 비서관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김기표 후보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이제 검사나 반부의 비서관 시절에 어떤 있었던 일 자체도 아니고 그런 공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그전에 그 보수 언론이나 이에 동조하는 보수 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흑색선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수사까지 다 받아서 다 혐의 없음 처분 됐고, 제가 했던 것이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네, 해명 들으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흑색전선이다, 혐의 없음 다 처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는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또 유효한 얘기는 그 관련한 수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특히나 이제 혐의 없음을 받은 부분과 일단 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다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는 이게 전체 총선판에 미칠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물론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국민 눈높이상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후보 그 지역구에서 또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입장을 보다 더 해명하고 그리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또 어떤 그런 양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김기표 후보 말고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여서 언급한 후보들이 있는데 후보가 있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듣고 오시죠.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이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면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요? 저희 의문점입니다. 재산이 50억 늘어났는데 납세 실적이 1,800만 원입니다. 이분은 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뭔가 이런저런 형사상의 조처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자, 김용 대변인. 일단 배우자 재산이 50억 늘었는데 납세는 1,800만 원이다.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산이 50억 늘었는데 납세가 1,800만 원이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보통 월급쟁이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내는 납세 소득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상식 후보의 해명 자체에도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화 작품 개수가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충분히 다분히 나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소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과 달리 이 생존 작가의 미술 작품에는 보유세가 없다. 이게 이상식 후보의 입장이고요. 또 미실현 이익일 뿐이어서 세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명은 좀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짚어주셨듯이 부동산과 다른 재산입니다. 그리고 미술품이라는 특수한 그 경우인 것이고 보유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후보가 충분히 해명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유 내역 같은 상세 자료도 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가액 변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식 후보가 과거에 2020년 총선 당시에 비해서 이제 재산이 너무나 늘어난 것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네. 어쨌든 미술품의 가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가액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액 변동이 크게 됐기 때문에 보유 재산이 크게 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상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본인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미술품의 가치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신다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미술 작품에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저희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곧장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보면은 장진영, 박덕흠, 이해훈, 뭐 이준배 이런 후보들 의혹을 쏟아냈는데 어떤 의혹들이죠? 뭐 앞서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지금 양평 부지에 개발 투자 중인데 거기에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 물론 이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대출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투기 논란도 있었고 이제 앞서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다라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4년 만에 100억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또 꼽히고 있고요. 또 이준배 후보에 대해서도 측근이 세종시의 K마이스터 산당 공약 발표 전에 예정지 인근 땅을 대규모로 매입한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영주 부위원장 어느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덕흠 후보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수사 결과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도덕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골프장 투기 논란까지도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 대변인, 일단 의혹받고 있는 당사자들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특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아닌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면서 뭐 의혹 제기한 언론하고 이재명 대표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게요? 장진영 후보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예. 일단 장진영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투자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투자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대출도 66% 정도만 대출을 받은 건데 특정 언론에서 지나치게 비약해서 또는 조금 비틀어서 보도했다는 경향이 있고 특히 부친의 찬스를 이용했다는 공격을 많이 하시는데 부친에 대한 부친이 있던 금융기관에서도 실제로 받은 대출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장진영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조금 더 많은 해명과 소명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해서 사퇴를 했고 어쨌든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연 후보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자진 사퇴 요구하거나 공천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성민 최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조수연 후보? 네,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옹호 논란도 이미 한 차례 있었던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공천을 주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비판은 이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변호하셨던 사건 자체가 사실은 뭐 대전판 도가니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범죄의 질이 나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조수연 변호사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상식선의 변호를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날을 세웠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굳이 조수연 후보가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공천을 했어야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용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굳이 공천했어야 하냐 이런 지적. 그런데 일단 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라고 그걸 제가 만약 옹호하게 되면 제가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후보에 관련된 제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어떻게 변호를 했느냐, 그 이 변호 자체를 어떻게 그 후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수진 변호사를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건에 어떤 이런 변호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끊임없이 아이고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 나가세요, 이렇게 형량을 낮추세요 라고 글도 올렸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뭐 피해자 다음 이런 표현으로 사실상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어떤 변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변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중국 공안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 씨가 10개월 만에 국내로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은 중국 리그 승부조작 혹은 뇌물수수 혐의로 손준호 선수를 연행했는데요. 이후 손 선수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구금돼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손준호 선수, 외교부와 대한축구협회는 변호인 접견을 지원하거나 중국 축구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지만 손 선수와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당시 한국 대표팀을 이끌던 클린스만 감독도 6월 A매치 명단에 손 선수를 포함하며 그의 석방을 지지했는데 그럼에도 중국 공안 측은 계속 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0개월 만에 풀려난 손준호 선수, 측근에 따르면 모두가 잊지 않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 전하며 오열을 했다고요. 중국 공안 측은 손 선수의 억울함과는 무방하게 유무죄 여부 등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30여 명을 숨지게 한 공연장 테러 사건의 테러범들을 붙잡아서 잔혹하게 고문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당국과 밀접한 SNS 채널에 공개된 모습인데요. 4명의 테러 용의자들, 러시아 군인은 잔혹함에는 잔혹함으로 테러범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구타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해 먹이는가 하면 전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테러범들을 스스로를 SNS 집단이라고 테러범들은 스스로를 IS 집단이라고 밝히면서 테러 당시 몸에 착용한 바디캠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고문은 이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인권단체와 야권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과 당국의 유리한 버전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한편 피의자들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확인됐고 이들 중 3명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